최근 우리나라는 이제 델타 변이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일부 언론에서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람다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이러스를 왜 변이를 일으킬까요? 보통 변이를 일으키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스 코로나2입니다. 사스 코로나1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변종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숙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숙주가 사람이겠네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격리해서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숙주의 몸에서 자신의 자식을 많이 만들죠. 바이러스도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니면 2003년 광주 주변에서 발생한 열과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 사스 코로나 1,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스 바이러스죠. 근데 사스 바이러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치명률이 아주 높아요. 감염이 되면은 감염된 사람이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격리되거나 병원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에볼라, 사스, 메르스처럼 치명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은 감염이 되면 발병이 빨리 되고 증상이 빨리 나타나면서 치료를 받거나 격리가 되니까 감염력은 낮습니다. 따라서 어딘가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유행하고 있겠지만 전 세계로 퍼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치명률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전파력이 빨라지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계절성 독감처럼 치명률이 낮아지지만 계절적, 지역적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에 비해서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3.5배 이상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스치기만 했는데 14초만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염력이 높은 대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명률이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인도에서의 델타 변이 감염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것은 인도에서의 이런 의학적 시스템의 취약점, 자가 치료의 부족함 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델타 변이는 감염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남미 페루 등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 람다 변이가 치명률이 높고 델타 변이만큼 감염력이 높다고 해서 굉장한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페루에서의 감염 사례를 보면 208만 명 감염 중에 19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람다 변이다. 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감염자의 80%가 람다 변이고 사망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감염도 많이 되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남미 페루의 경우에는 너무 아쉽게도 이런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고 또 실질적인 위생간염이나 마스크 보급 등이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 국가인 칠레인 경우에는 람다 변이가 주 우세종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지만 페루만큼 치명률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루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미 브라질에서도 많은 변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람다 변이 때문에 치명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보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람다 변이가 상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하거나 손 씻기,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하면 이 델타 변이, 우리가 무증상 감염인 상태에서도 차단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부분인데 바로 예방접종의 효과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은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사, 화이자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곧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접합 백신인 노바백스인데요. 다섯 가지 모두 다 코로나19가 초기 유행하던 당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를 분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이주에 대해서 대응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람다 변이에 관련된 부분은 중남미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효과성을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연령과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